잃어버린 마을, 이 무등요새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던 공동체의 기억을 지금 오늘날 좀 되 살려보고 그들의 기억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의미로 만들게 됐고요. 73, 4년 만에 여기 와서 재지는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태워서 죽은 그 영혼님도 오늘부터 난 마음 풀려가지고 좀 편히 쉬길 바라고.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도 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본 걸 우리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11월 한 22일, 23일 경대가니까 집을 다 불태워본 거라. 친척들 아래 오신 사람들 막 갈때올때 때 오신 사람들은 다 숨어 산 거라. 다 숨어 살던 분 안에 내려간 사람은 살았지만은 숨어 살던 사람은 그때 많이 죽었지. 서로 배부리 밥 먹어보지 못해 죽었어요. 두 번째들을 올라와가지고 집을 다 불태워본 거라. 어린 동생 두 살짜리고 저 다섯 살짜리는 그 앞자발에서 그냥 죽고 우리 남 큰 동생하고 나하고는 둘이 살았는데 12월 달 되니까 숨을 띄어서 나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신디 너네 고수복에강 유디란 너네 나오면 죽으니까 고만히 지시려면 동생하고 나하고 고만히 그 돌터만 갖고 낭터만 갖고 방 아지민 저 안에 그 200m 된가 180m가 200m 돼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아이들끼리 아이 우리 한번 하늘 봐시면 그런 얘기도 하늘 한번 보고 싶다 이 밤에라도 가서 하늘 한번 보고 싶다 이 엄마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 걔도 목숨이 질기는 살아난 거라. 그곳에서 울지 마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동강 무등요새 잃어버린 마을에서 키웠던 조를 술을 빚어서 입고하는 그 오늘 사회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이게 소위 말하면 전세계적으로 아트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농사, 과거의 사람들의 삶들을 하나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삼의 의미를 예술적인 의미로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로 좀 재조명하기 위한 그런 기획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큰 넓게를 찾은 이유는 사람 그림자 사라진 무등이와 잃어버린 마을 한쪽에 마음 고운 삼촌 집터를 빌어 조를 키우고 빚은 고운 술을 잘 품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으나 무자년 그 시절 동광리 삼철두를 살려낸 큰 넓게에 이 술을 살렸다가 내년 사삼 때 험악한 시절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삼만 영신님께 한 잔 올리고자 가져왔으나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빚을 때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 술을 빚음으로 해서 과거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그날의 기억들을 그리고 오늘의 기억을 같이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술을 빚어서 그때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 분들을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살고 싶었던 세상을 오늘날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술을 좀 빚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죠. 술 만들어서 이처럼 재단에 가서 술도 올리고 선생님들로랑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나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 조선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이제 아주 좋게 생각해 들어갑니다. 조선들이 이렇게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해 그네 잊어버리지 아니해 우리 생각을 해 주네 잔도 조선들 고맙다 하는 그런 거 가질 것 같아요. 잃어버린 마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마을에 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이 잊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마을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조그마한 행사들, 이런 이 예술적인 행동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까지만 들어가서 전달해줘야 되겠네. 외로운 돼지의 깃발 흩날린 인형의 땅 어둠 산 뚫고 피어난 피해져